내일 장을 좀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FOMC 회의와 관련된 시장 반응일까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뭐 크게 딱히 나올 게 없을 것 시장에서 같은데. 기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그 어차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연준에서 뭔가를 조치를 취할 거야. 그래서 채권매입 프로그램에서 장기물을 사들고. 매수를 정하면서 장기금리를 좀 낮추면서 민간 투자를 좀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들은 하고는 있어요. 아니, 전망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희망, 시장의 기대 심리가 그렇게 높아져 있는데, 미국 쪽에 이제 우리나라 뭐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쪽도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미국 쪽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25% 정도만이 그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거라는 거죠.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고, 그냥 단순하게 논의를 하는 정도의 흐름만 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시티라든지 뭐 일부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는 FMC가 주식시장의 중립 이하 이슈다라고 전망들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 나와서 이제 잠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다가 파월 연준의장이 또 그와 관련돼가지고 코멘트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그게 이제 경기에,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는 무조건 다 V자 곡선으로도 올라갈 거야 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준 천재들이잖아요. 그 연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기 전망들에 대해서 경기는 회복되고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폭으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 회복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예, 증가는 하고 있지만 둔화되고 있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OECD 경제 성장지수도 그렇고, 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실물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증가세가 다 둔화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연준에서는 그런 나와 있는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뭐 2018년도 1월 달 그때 이제 법인세 인하했잖아요, 트럼프가 대규모로.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금융시장에서 그 뭐냐 낙관론이 2008년도보다도 훨씬 더 높았어요. 2008년도 빠지고 나서 빠지고 연준이 나서 올라갈 엄청나게 그럴 때. 때. 근데 지금이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2008년도보다 더 높아요, 이 낙관론이. 그리고 실적으로 200일선 이동 평균선 이상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83%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네. 70% 이상 넘어가면 과매수거든요.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네, 펀드에서 이제 구성해서 현금 보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코로나가 이제 생겨가지고 급락하기 전에 그때까지 뭐 낙관론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금 보유량보다도 더 낮아서 지금 현재 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보유량이 4%밖에 안 돼요. 현금이 4%밖에 없는 거죠. 이거 주식이 모든 대부분이 다 주식을 갖고 있고,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이머징 쪽으로, 쪽에. 이게 미국 주식 팔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고. 아직은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달리 해석을 하면, 포트에서 4% 정도가 현금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 현금 확보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항상 미국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주식 리밸런싱을 하면서 주식을 일부 정리를 해주는, 많이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하고 많이 빠지면 좀 다시 더 사주는 채워주고. 그런 과정이 좀 12월 달에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힘이 좀 강하면 산타랠리가 있는 거고, 그 힘이 약하면 산타랠리가 아니라 뭐 1월 거래 넘어가나요? 더 밀리는 거죠, 이제.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어디로 가는지가 좀 더. 그래서 외국인들의 행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사는지 아니면 일부 종목을 사는지, 일부 섹터를 사는지가 가장 관건이고, 그 흐름이
지금 요 즈음에 네. 시장의 변화를 좀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일을 기점으로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그거 어떤 시각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금은 가장 핵심이죠. 사실은 연준이 뭔가 조치를 취할 거야.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돈을 많이 풀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가면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 보이고 그러면서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원래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연준이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지고 아니 달러 약세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뭐 내일 당장 뭐 2,800포인트도 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은 내일 새벽 4시죠. 그 이후에 미국 증시의 변화, 그다음에 그 4시뿐만 아니라 4시 반부터 시작되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그래도 더 중요해지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중앙은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시장도 같이 많이 봐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함께 보시면서 주식 시장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혹시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한데 그 외에 또 내일보다 또 주목하고 계시는 거 계세요? 계속적으로 저기 주가 부양책이죠. 주가 부양책. 그러니까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일단은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가 가장 문제고요. 그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오늘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지금 막 계속적으로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수치 조절. 그다음에 그 구성 항목 조절. 뭐 하겠다라는 것들은 다들 인정하고 있는 것.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만큼 이게 폐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시장에서는 24시간, 24시간 안에 이게 통과가 되거나 어떤 방식이든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폐기가 되고 내년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그 해외 언론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다음에 내일 새벽까지 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주가 부양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FOMC 흐름 노딜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파운드가 막 어제 또 급등을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또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도 주후반에 여전히 그게 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이슈인데 이게 한 주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12월 들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내일 새벽에는 FOMC 회의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 꼭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